야. 야. 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더 코마 2 비셔스 시스터즈. 저번에는 앞서 해보기 게임으로 잠깐 맛보기식으로 챕터 2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번에 정식 출시가 됐다고 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플레이 안 하고 아마 이어서 하기가 될걸요. 어디 갔어, 세미네이터! 그러면은 챕터 2까지는 빠르게 스킵하고 그 이후부터 플레이하자. 어쩔 수 없지 뭐. 자, 엄청 빠르게 스킵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곳까지 지금 진행이 다 된 상태고, 이제 이 뒤부터 추가된 사항인데,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을 다시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새로운 몬스터도 등장하고 퍼즐 방식도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패치 이후에 이 게임을 접하신 분들은 꼭 새롭게 구매를 하셔서 플레이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한번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죠. 가자. 여기 올라가면 나가는 길이 있을까? 나가는 길이야. 그런데 하필 공사 중이잖아. 날카로운 것들이 아래 깔려있어.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멍청한 녀석, 어딜 도망치려고. 있던 곳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더니. 응, 막어. 너무 빨라, 도망칠 수가 없어. 피했지롱. 이번엔 운이 좋았어. 응, 막았어. 자, 보안실로 빠르게 뛰어가면 되겠죠? 도깨비가 요술로 그 괴물을 불러들인 걸까? 또 쫓아올지도 몰라. 조심해야겠어. 얘가 계속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군요. 정말 귀찮군요. 잠금을 해제하고 빠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로 갑시다. 무서워요. 아, 저장하고 싶다. 한 30초 간격으로 세이브 계속 하고 싶다. 이게 세이브를 안 하면 진짜 자비가 없어요. 중간에 자동 체크포인트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무조건 맨 마지막 세이브 지점으로 불러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꽤나 하드코어 한 듯. 예슬아, 장미냐 예슬이냐 뭐냐. 예소라. 대답이 없어. 도깨비는 이게 플라즈마 토닉이라 했지만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그래도 이제 다른 수가 없어. 예솔이 목숨이 위험해. 제발 약이 맞기를. 예솔아, 정신 차려. 아, 다행이다. 아, 시끄럽기도 해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얼마나 걱정했는데 상상도 못할걸? 잘 일어나네. 빨리 먹어. 독이 해독되고 있는 게 느껴져. 먹었어? 언제 먹었어? 맞는 걸 가져온 것 같네. 하영상 얘기 좀 자세히 해주지. 진짜 도깨비일 줄은 전혀 몰랐단 말이야. 아, 괜찮은 놈이야. 진짜 이름만 안 가르쳐주면. 근데 내가 그 짓을 했어. 아니, 너 설마 난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모르고 귀띔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나도 까먹은 것 같네. 하긴 뭐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뭐 깨지면서 배운다고들 하잖아. 뭐야 저 거만한 포즈는. 송쌤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패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도 알아. 그 괴물이 송쌤이 아니란 거. 정말이지.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 원래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거야. 그러지 않았고서는 내 말을 믿었겠니? 이제 우리가 뭘 상대하는지도 코마가 뭔지도 제대로 느꼈겠지.
넌 이제부터 네가 하는 말 다 믿을게. 하지만 앞으로 어쩌지? 여기서 박혀있을 순 없잖아. 그 괴물의님이 한 명을 죽였다고. 그리고는 나까지 쫓아와 죽이려 했어. 여기다가 그 언니처럼 죽을 거야. 잠깐만, 그게 누굴 죽였다고? 무당 같은 분이었는데 이름이 장미. 왔다. 뭐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럴 리가. 하지만 설마. 아, 혼자만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좀 제발 가르쳐줘. 아니, 신경 쓰지 마. 잘 들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졌어. 우린 네 도움이 필요해. 우리가 누군데? 너랑 나? 너랑 나랑은 유령 자경단이지. 초자연적 존재들로부터 현실 세계를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야. 돈은 누가 줘? 그게 무슨 히어로 영화 설정처럼 들리는데? 네 말대로 정말 장미가 죽었다면 우린 재앙을 막을 카드 하나를 잃은 거지. 오늘 밤 위태롭게 흔들리던 많은 것들이 정해질 거야. 나도 이제 뭐든지 다 믿을 것 같은 심정이야. 하지만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이해하지. 장미씨가 없으면 어떻게 됐는데. 코마와 현실세계를 나누는 경계는 대보름달이 붉게 물들었을 때 가장 약해져. 최근 증오의 자매가 강력한 렐릭을 손에 넣었고 곧 피의 의식을 통해 그 경계를 넘으려 할 거야. 그걸 옛 무당의 후손인 장미가 월향을 사용해 봉인했어야 했지만 뒤졌어.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세화병원에서 동료들과 만나기로 했어.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거기까지 가는 길은 온통 미친 그림자들이 깔려있어서 걸어선 못 가. 그럼 차 타고 가자! 아님, 탱크나. 말 잘했네. 아무래도 지하철을 이용해야겠어. 교통카드 정도 가지고 있겠지?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이 운영을 한다고? 그게 여기서도 먹혀? 당연히 맨날 갖고 다니. 느낌 볕? 아 맞다, 학교에 놓고 왔어. 그걸 왜? 그거 교실에 있을 텐데. 아니면 지하창고에서 떨어뜨렸나? 지하철 역사에 셰인에는 철저해서 교통카드가 없으면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야. 아무래도 돌아가서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성냥갑을 얻었다. 이 성냥은 특수한 불빛을 내는 성냥이야. 이걸로 몇몇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지. 오,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 아꼈어. 학교를 들린 뒤에 카드를 찾았으면 시장 앞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면 될 거야. 빨리 찾아서 병원 바깥에서 만나자. 영혼은 성냥은 라이터와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다 소모됩니다. 추가적인 성냥을 찾아 성냥값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영혼 성냥을 통해 탐욕의 그림자와 추경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 저 손으로 감싸져 있던 저 가방이 성냥 들어있는 가방이구나. 나 몰랐어. 계속 눈에 띄더라니만. 그냥 장식인 줄 알았는데. 병원 로비에서 만나는 걸로 하지. 나머진 그때 얘기하자. 이제 학교로 돌아갈 게 걱정만 얼마 안 걸릴 거야. 목표가 이렇게 나오죠. 학교에서 교통카드 찾기 저장하고 가봅시다. 이제부터 완전 새로운 거네요. 아! 아이씨. 맞짱! 너! 덤벼 이 자식아! 성냥을 쳐볼까? 그 전에 뒤지겠는데? 일단 뒤지자. 귀찮으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성냥 최대 소지 개수가 20개가 한도인 것 같거든요? 불 켜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 이거 봐. 아니! 너네들은 왜 안 쫓아지는데! 무적이 아니구나. 아니, 봤는데 일부러 그냥 갔지. 무적일 줄 알고. 아, 요즘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진짜 큰일이야. 코맹맹. 학교로 갑시다. 어? 새우 녀석이 널빤지로 정문을 박아버렸구나. 그러니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지. 그래도 확실하게 하나 배웠네. 길새우 다신 믿나봐라. 어? 아, 이분이 누구냐면요, 그 챕터 1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저희가 이제 1회차에서 플레이했을 때는 1챕터에서 귀신한테 다쳐가지고 피가 한 칸 달았었잖아요. 근데 다시 플레이했을 때
그 재료를 조달해준 챕터 2의 그 철물점 아저씨 같은 존재입니다. 테이저건을 만들어주셨죠? 누가 경찰서 문 앞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해놓은 거야? 망할 놈들 같으니라고 지우느라 혼났네. 아, 그래서 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별 얘기 안 하네요. 어쨌든 저 친구가 치웠다는 걸 알았어. 학교는 1km 밖에 있어. 올 때야 올 때 아 오토바이를 타고 왔었지만 예솔이 말대로라면 미친 그림자들이 깔려있어서 매우 위험할 거야. 아무래도 예솔이한테 전화를 해봐야겠는걸? 전화를 계속 유도하네요. 'What's wrong, 미나? 학교까지 걸어간다는 건 무리야. 올 때는 뭘 타고 왔으니 가능했지. 너무 멀어. 멀어서 간다니 무슨 소리야. 혼의 심연을 타면 되잖아. 아, 뭔가 되게 오글거리는 교통순환이네요? 너도 이 근처에서 봤을 텐데 다양한 장소로 굴을 뚫고 다니지. 그렇게 굴로 이어진 거리는 참 불가사의하게 줄어들어. 이곳에서 가장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는 수단이야. 중2병 수단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순간이동이야 뭐야. 오늘 밤에 말이 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을 텐데. 어? 그건 맞는 말. 오늘 심연을 타고 다니면 귀신이랑 연고가 필요해. 안 그러면 곤죽이 되어버리고 말아. 귀신이랑 연고? 경찰서에 몇 개 두고 왔어. 기계실에 있을 거야. 가서 찾아. 그걸 진작에 얘기해야지, 이 새끼. 아우, 경찰서 어디에 뒀다고? 기계실이면 아래인데? 어, 목표가 보이네요. 이거야? 무슨 일이야? 상자에 뭔가 이상한 녀석이 붙어있어. 탐욕의 그림자라는 녀석이야. 그냥 코마에서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라고만 해둘게. 저것도 무의식의 영역에서 자라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어. 내가 줬던 성냥갑 기억나? 아, 이걸로 떼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세게들 움켜쥐고 있는 거야?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과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이 어우러진 힘으로 자라난 것이니 섣불리 만지진 말고. 만지면 달려드나? 알고 싶은 건드려보든가. 헤헷. 성냥볼이 컨테이너 근처에 그림자를 없앴다. 그대로 있는데? 귀신양 연고. 되게 이상한 걸 찾았어. 무슨 연고통 같은 건데 되게 턱 서네. 귀신양 연고라는 거야. 그거 좀 바르면 혼의 심연을 안전하게 기어다닐 수 있어. 심연은 서로 연결된 곳을 가장 빨리 오갈 수 있는 지름길이야. 지름길은 수사과에 있을 거야. 에. 수사과. 아, 저기 벽이 막혀있어서 또 돌아가야 되네요. 진짜 옌뱅. 불 켜고 가보자. 지금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어딨어? 발자국 소리 들렸는데? 모르겠다. 어? 그럼 이건 뭐야? 아이템 상자야 그냥? 에이씨. 쟤는 뭐 바로 터지냐? 아, 이거. 아, 여기 있네. 무슨 학교야. 여기 있네. 자. 해독제네요. 가져갑시다. 여기도 뭐가 있네. 500원이네요 이때까지 지나쳤던 그 수많은 배경들이 전부 다 아이템이었다니. 이거 코마 원에서 봤던 그 캐비넷 통로군요. 그거 찾은 것 같아. 뭐더라? 신의 호면이던가? 안전해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귀신행 연구가 필요한 거야. 거기다 용기도 좀 내야 하고.
뭔가 땅굴을 파고 지나간 것 같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은 것 같다. 들어간다. 뭐 들어가면 못 돌아와요? 들어갈 수 있잖아. 어디로 통하는지 볼까? 와, 아 이번엔 한 번에 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미나가 터널에 들어서자 넝쿨 같은 것들이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고의 독특한 향내로 인해 큰 위협은 없이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다. 뭐야, 그냥 대사만 있고 그냥 넘어가네요. 저걸 또 굳이 저렇게 작업을 했다고? 응? 여긴 자율학습 교실이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돌아온 거지? 방금까지 경찰서에 있었는데? 정말 이상한 군이네. 전화? 이름이 찬스? 여보세요? 아니, 나양 맞습니까? 뭐야, 목소리 있어. 혹시 아니시죠, 원어민 선생님? 예솔씨가 번호를 알려줘서요. 매나양이 기억하는 그 찬스 맞습니다. 찬스 선생님? 진짜 이번에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세요? 네. 아까는 제 소개를 많이 못했죠. 당시엔 수업 중이었으니까요. 이제 아시겠지만 평범한 영어 선생님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말도 되게 잘하시네요. 아유, 제가 재단의 어학 프로그램은 굉장해서요. 그건 그렇고 고마 안에서 꽤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고 계신다면서요? 예술씨가 인상을 강하게 받으셨었나봐요. 네? 그런가요? 네, 원래 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냉정한 사람인데, 아, 그리고 장미씨에 대해선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튼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전화주세요. 일대일 영어 강의도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영어 강의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죠. 물론 방금은 농담이었습니다. 그럼 세화병원에서 뵐게요. 전화 걸면은 영단어 하나씩 가르쳐주나?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오, 미나양 예솔씨가 더블백 하라던데요? 더블백이요? 아, 영어 표현이에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라는 의미죠. 아, 그렇군요. 내 학교에 교통카드를 두고 와버려서 다른 방법으로 병원에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대요. 네, 성룡군은 확실히 장악되어버렸어요. 아무래도 붉은 다리의 길거리에 온갖 미친 그림자들을 풀어놓는 것 같네요. 실내가 더 안전할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학교로 돌아와서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영어 표현도 알려줘서 고마워요. Don't mention it. 더블백이라는 단어를 알았네요. 어, 쪽지가 또 생겼네? 어, 깜짝이야. 넌 뭐야? 미나잖아.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다니 신기하네. 으아, 저리 가! 저 발자국 소리 뭐야? 왜 이리 놀라? 귀신이라도 봤어? 어, 너! 아, 좀. 와, 웃는 거 봐. 다현이야? 돌아다니기 좀 늦은 시간 아니야? 얘도 무슨 그림자 아닐까? 어, 그게 잃어버린 게 있어서 송샘반에 두고 왔나 해서. 이거 찾고 있니? 그거 어디서 났어? 돌려줘! 그렇긴 안 되지. 이런 거 질질 흘리고 나다니고 놀랍지도 않아. 이제 사소한 것들은 잊어버리는 게 네 특기잖아? 정신 차리고 잘 떠올려봐. 네가 그따위로 질치지 못하니까 내가 네 뒤치다꺼리나고 있는 거잖아. 나 이럴 시간 없거든. 왜 이러는 건데? 아니, 그냥 슬슬 그간의 보답을 받을 때가 아닌가 싶어서. 재미없다, 그만해. 아, 나도 재미없어. 넌 지금 너무 딱 평소대로에 방민하니까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러니까 같이 알아볼 사람이 필요해. 근데 너밖에 없으니까. 아마 네 기억 속을 뒤지다 보면 뭔가 생각날 거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진 기억나지? 힌트 하나 줄까? 너처럼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이 있는 교실이지. 예? 기억나지? 늦지 않게 올 거라 믿어. 안녕. 잠깐만, 이다연!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이 있는 교실? 여기가 어디지? 아, 인체모형! 그러면 과학실이야? 오래된 창고야?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네? 꼬아서 생각하면 안되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양호실? 오래된 창고? 생물화학실? 일단 가까우니까 가봅시다, 어디든. 갔군요.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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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놀래라 이씨. 아 뭐야? 아. 아 기절할 뻔했네 진짜. 어? 돌아다니는 빈도수가 너무 늘어났는데? 아 여기로 못 내려가잖아요. 직원 휴게실. 여기도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어? 3133. 아, 아까 못 들어갔던 교실 비밀번호구나. 새하고 3학년 반의 비밀번호 목록이잖아? 가지고 있다 문을 열어봐야겠다. 교실 비밀번호 목록을 얻었다. 내가 이렇게 안 간 곳이 많았었다고? 그리고 뭐 성냥 악기라더니 완전 그냥 매 계속 써야 되는데? 성냥 한계피. 아 실화예요? 그렇게 조금 준다고? 그 교무실은 이제 양쪽이 다 막혀있네? 교무실 이제 못 들어가는 건가? 진짜 아껴 써야 되는 거구나. 자, 생물 화학실. 문이 철제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 위험한 화학물질이 확실하게 격리시켜두려고 한 걸지도? 선생님은 열쇠를 어디다 두셨을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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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아예 이씨 뭔 성냥을 이렇게 오랫동안 틀고 있어. 일단 초콜릿 바 하나를 먹읍시다.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두 밀랍 인형이 서로 공격적인 자세로 대치하고 있다. 이거 양호 선생님 같이 생겼는데? 이 밀랍 인형은 마치 배신을 당하고 절망에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 다른 형상과 달리 외국인의 외형이다. 그의 이마에 쪽지가 붙어있다. 성폭력이라고? 제정신이야? 그런 폭로를 함부로 했다가는 둘 다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왜? 이따위 협박을 하다니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니 말 따윈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어. 제임스 모트. 제임스 모터 씨라면 우리 학교 외국인 이사장이잖아? 세화 고등학교를 만든 모터 가문 사람이야. 성폭행 당한 건가? 선생님이? 수상한 쪽지를 얻었다. 메이스 짱 맞네요. 붕대. 붕대 해독제. 붕대 해독제. 상태 이상아 덤벼라! 성냥 한계피. 저기 3학년 5반, 3학년 4반 아니면 교무실 이렇게 가볼게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왜. 여기 3학년 교실은 내가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건가? 앞쪽은 들어 뭐 가지도 못하네. 뒷문은 잠겨있고 앞쪽 문은 아마 다이얼로 잠겨있을 텐데 그걸 번호를 제가 알죠? 자 열었고요.
근데 짱 맞네. 열었고 이제 3학년 1반으로 갑시다. 와이파이가 학교에도 있네? 스위치를 작동시키자 무언가 작동된 것 같다. 전화해볼까? Hello. 별일 없죠? 그림자가 제 교통카드를 가져갔어요. 아무래도 절 놀리려나봐요. 놀려요? 그럼 분명 미나한테 뭔가 특별한 애착이 있단 소린데. 사실 현실 세계에선 제 친구거든요. 재밌군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이 있는 교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를 했거든요. 무슨 뜻인지 감도 안 잡히지만 무슨 난센스 그 튀기주 같은데요? 혹시 인체 모형 같은 걸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대놓고 얘기해주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네요. 고마워요. 깍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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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이 없어. 예솔아, 나 내 친구 다현이를 본 것 같아. 그건 다현이가 아니야. 최소한 네가 알던 다현이는 아니지. 그냥 그림자야. 오늘 밤만 해도 벌써 몇 번 마주쳤잖아. 알아, 아는데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하지만 달라. 뭔가 여전히 완전히 달라. 그것도 그냥 겉모습만 다르다는 게 아니야. 어떤 그림자들은 보통 현실 세계 속 본체들이 생각하는 무의식과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해. 그런 것들하고 말을 섞는 건 위험할 수 있어. 조심해. 하지만 내가 걔를 처음 만났던 교실을 기억해낼 때까지 교통카드를 인질로 붙잡고 있겠대. 교실의 범위를 점점 좁혀봐. 넌 1학년이잖아. 그러면 선배들 교실은 아니겠지. 그리고 걔 말에서 뭔가 단서라도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봐. 와이파이가 진짜 전화용인가? 아, 성냥을 또 태워야 돼?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한번 할 때마다. 얘네 1학년이면 입학식 한 데서 만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저기 과학 실험실인 거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근데 지금 열쇠를 못 찾아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 어딜 가야 되냐 이제? 이제 교무실밖에 안 남았네. 교무실 가야겠다. 일단 2층으로 내려가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에이 씨, 아 자 와이 겟. 아까 붕대 겁나 많이 있었던 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직원 휴게실이라고요? 아 그래? 이따가 한번 가봐야겠다. 오 예스 베이비.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플레임이 놀라요 안 놀라요? 개새끼야. 붕대. 붕대스 없잖아 붕대. 에이 거짓말쟁이. 교무실 갑시다. 저걸로 못 먹은 아이템들은 다시 성냥을 또 태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말도 안 됩니다. 어, 교무실 들어갈 수 있네요. 들어왔네. 붕대! 500원. 담임쌤 책상이야. 언제나 친절한 분이셨지. 늦절하고. 붕대! 아! 불갈비버거! 굿! 제일 비싼 거죠? 음악선생님 책상이야. 이번 여름방학 때 퇴임하신다던데. 하지만 애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사실 교장선생님이랑 의견이 안 맞아서 해고나가는 거라나? 엇. 미술선생님 책상이야. 음악선생님과 친구고 좀 이상한 분이야. 어? 성냥을 대놓고 주기도 하네? 송쌤 책상이야. 그 괴물과 연관된 뭔가가 없을까? 있네요 또. 아씨
먹고 태우고 먹고 태우고 계속 그러고 있네. 이건 뭐야? 컴퓨터실 열쇠다. 에? 모두들 몰래몰래 게임을 설치해서 하곤 하지. 열쇠고리에서 게임패드 뭐야? 컴퓨터실 열쇠를 얻었다. 교감 선생님 책상. 학생들을 어색해 하시던데. 아니 그.. 아.. 그 인체.. 뭐? 생물화학실 열쇠는 방금 지나친 여기 있는 것 같고, 여기 생물 선생님의 자리니까 생물실 열쇠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쪽지만 붙어있군? 신선생님 드릴 말씀 있어요. 점심시간 때 직원 휴게실로 와주실래요? 옌뱅? 우리 직원 휴게실 만번은 갔다. 이 개쓰레기 같은 게임. 어? 에? 아 오케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 근데 컴퓨터실 옆에 뭔가 다른 문이 있네요? 여긴 뭐지? 500원 쪽지. 이 쪽지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폐허가 된 도시 수미. 귀찮군. 나중에 몰아서 읽어야지.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와야 되나? 컴퓨터실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리가 없는데. 가자. 베이스가 없어요 이제. 아무튼 환풍구로 나가자마자 또 바로 복도에서 젠이 되냐. 자 직원 휴게실. 아 근데 진짜 코마1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이 게임. 코마1에서는 건물 안으로 계속 들어왔었거든? 지금 보니까 코마2에서는 애들이 복도에서만 돌아다녀. 그러니까 사운드만 잘 보고 파악을 하면은 크게 마주칠 일이 없어요. 한번 걸려도 숨으면 애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 맴돌지 않는다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코마1은 진짜 그냥 막 뭐만 하면은 계속 앞에 살짝대고 한번 마주쳤다 하면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를 않아. 그냥 내가 무조건 아 숨었다 이제 도망쳐야 돼. 하나 둘 아! 이러고 나가야 된다고. 아시는 이 학교 비밀 말씀해주세요. 전 선생님이 저희 편이라 믿고 있다고요. 노선율. 하지만 내가 아는 건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리고 난 3학년 담임이라고. 아이들 분위기 망칠까 두려워. 신표범. 이미 늦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 학교 뉴스에 좀 나올걸요? 노선율.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심표봉. 교장실에서 노트북을 찾았어요. 교장을 확실히 끝장낼 수 있는 카드죠. 노선율. 훔쳤단 말이야? 심표봉. 쉿 조용히 하세요. 일단 정례시간 끝나고 선생님반 앞으로 갈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노선율. 노선율 선생님이라면 이번에 일을 그만두신다는 음악선생님이신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생물 선생님 반을 찾으면 다음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건가? 생물 선생님 반이 뭔지 어떻게 하는데요? 아... 그니까 아 몰라 어딘가 있겠지. 3학년 반 또 다 찾아봐야 되잖아 그지? 오 놀래라 화들짝. 오 여기 쪽지가 있네요. 노선생 나 누가 불러서 잠시 뭐 이런 것까지 메모를 해요? 심표봉 잠시만요 방전원 쌤도 저희 편이에요. 지금 컴퓨터실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고 계세요 노선율. 후 다시 생각해도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심표봉 자료들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따라오세요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노선율. 선생님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심각한 일인 게 분명해. 이제 컴퓨터실로 가야 되는구만. 하긴 이런 상태에서 문이 열리는 것도 신기하다 그지? 근데 컴퓨터는 켜져있네. 비록 블루스크린이긴 하지만 복구 중입니다. 몇 개의 파일은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방전은 세상에 교과평가를 이딴 식으로 하다니. 다른 자료들은? 심표봉 그게 교장에 대한 건 더 찾지 못했지만 이게 있었습니다 방전원. 잠깐 이사장 파일이 여기 있어? 해고되었던 양호 선생님과? 심표봉 교장이 이사장을 견제하려 약점을 잡은 거겠죠. 이런 걸로는 좀 부족해요. 다른 증거는 없나요? 노선율 다행히 로그인되어 있는 메일에 수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언론사나 학부모, 시의원인 남편에게 청탁을 부탁하는 메일이요. 방전원 완벽해요. 그럼 확인했으니 일단 집으로 가져가서 더 찾아보죠. 노선율 안됩니다. 학교가 아닌 다른 IP에서 접속을 시도하면 교장한테 도난방지 메일이 갈겁니다. 방전원 교장이 노트북이 없어졌단 걸 알기 전에 선수쳐야 돼요. 일단 여기 두고 내일 아침 기자들한테 바로 공개해버리죠. 노선율 그건 안돼. 그 노트북 생물실에 숨겨놔야 돼. 심표봉 생물실이요? 노선율 이사장이 학교에 불법 CCTV 깔아놓은 거 모르지? 어디 설치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도 다 보고 있겠지. 생물실은 내가 발견하고는 이사장한테 노발대발돼서 없애버렸어. 이사장은 이 노트북이 뭔지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내일이 오기 전에 이 노트북을 확보하려 할 거고 생물 화학실 열쇠 하나 두고 갈 테니 복구 끝내고 학생 시켜서 몰래 가져오라 그래. 내가 숨길 만한 곳을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어디 가세요 노선율? 교장이 불렀어. 교장은 날 자기 편으로 생각하거든. 노트북이 없어졌는지 알고 있을 수 있으니 나중에 알려줄게 심표봉. 노선율 선생님이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해골당하신 걸까? 그래서 이런 일이. 아무튼 생물 선생님은 열쇠를 여기에 놓고 가셨을 텐데 한번 찾아봐야겠어. 그 열쇠를 가져갔겠죠 사람이라면. 여기 있네? 생물 화학실 열쇠가 있어. 생물 화학실 열쇠를 얻었다. 아 드디어 갈 수 있네. 아 진짜 친구 한번 만나기 뒤지게 어렵구만. 좋아 열었어요. 세이브도 있군요. 아주 완벽해요. 이 교실은 세화 고등학교에 온 첫날에 여기서 다현이를 만났었지. 뭐야 저 덩치. 야야 얘 좀 봐봐. 야 요새 애들은 왜 죄다 중필이처럼 생겼냐? 할 말 있니? 내가 선배라서 하는 말은 아닌데 눈치가 있으면 대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기요! 왜 애를 괴롭히세요? 할 일이 그렇게 없으세요? 얜 너 뭐야? 얘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아직 지 주제를 모르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줘야 할까? 너 얼굴에 손톱 끄면 흉 안 지워지는 거 알지? 내가 지금 해줄까? 뻥이야 졸기는. 동쳤으니까 그냥 봐줄게. 너 복도 다닐 때 조심해라. 야 괜찮아? 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쫄지마. 쟤들은 그냥 반반한 애들은 다 건드리고 다니는 거야. 그나저나 이거 우리 반이랑 너네 반이랑 섞어서 수업한다며? 반가워 난 이다현이야.
고마워, 난 박민아야. 도전과제를 달성함. 학교 종이 살렸네. 마치 어제일 같은데. 다현이 덕분에 정말 구사일생이었지. 다현이, 그러니까 그 그림자는 대체 날 왜 여기로 보낸 거지? 여기 있네? 아니, 얘 손동작이 약간 담배 피고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썩은 건가? 정말 확실히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지. 우리 미네 머리 참 좋아! 다행히 그 내가 장식은 아니네? 이런 것도 잘 기억하나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코마에서는. 그러니까 넌 진짜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만, 여기 있는 난 진짜 나다운 나야. 여긴 다 순도 100%의 진실뿐이거든. 적어도 네가 오기 전까진 그랬어. 뭐,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여튼 슬슬 지루하네. 약속은 약속이니까. 카드 또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교통카드를 얻었다. 대놓고 팀원이라고 써있네요. 협찬받았어요? 사라져버렸어. 지금 당장은 걔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얘 소리랑 만나야 돼. 쪽지가 있네? 나 지금 쪽지 잘 모으고 있냐? 오! 1은 다 모았네요? 여긴 3개 모자라고. 이거 다 모았고. 이건 아직. 건드리지도 못했네? 내가 지금 절반 정도 했구나. 이제 뭐예요? 아, 저 심연의 통로인가 뭐시인가 중2병 통로 가면 되겠군요.